명문고 논란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출구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도가 자사고 신설 대신 제시한 충북 이전 기관 또는 기업 종사자 자녀의 도내 교교 입학 특례 도입에 대해 교육청이 제한적 전국 단위 모집 학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당초 도가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한 자사고 신설은 현 정부 교육 정책과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는 충북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기업 종사자 자녀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 즉 이들 자녀의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도내 고교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 기업 종사자 자녀에 대해서 충북 도내 고등학교 지원할 수 있는 입학 특례를 부여하자는, 변형된 그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홍민식 부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등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한적 전국 단위 모집 학교 모델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고교 입학 특례와 제한적 전국 단위 모집이란 표현으로 명문고 논란과 관련한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마련한 겁니다. 충북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그 제한적 전국 모집의 학교 모델도 마련될 수 있도록 도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외부 패널 토론에선 예상치 못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충북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대통령이 반대하는 자사고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확실한 말을 못한다며 대통령보다 지사가 무섭냐는 등의 표현을 하자 이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박문희 도의원이 발끈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인 충북도의회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흔쾌히 말을 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대통령보다 도지사가 더 무서운가? 그래서 옛날에 저희 속담이 있죠. 법보다 주먹이 무섭다. 아, 결코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와 교육청의 갈등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도의 입장을 대변한 적은 없다는 거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여에 걸쳐 명문고 육성을 둘러싼 공방을 벌여왔던 충북도와 도교육청. 이번 토론을 계기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출구 전략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